예, 뭐 그럭저럭 가사를 괜찮게 준것 같은데. 비트 주세요. 청춘의 꿈 끝없는 심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저번주에 요 메타에서 오디오 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및 음악을 생성을 위한 AI 도구가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이 뮤직젠과 오디오젠 그리고 엔코덱 이렇게 세 개의 모델로 되어 있는데, 이 뮤직젠은 이 텍스트를 주면은 내 텍스트에 맞춰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준다. 텍스트 투 오디오.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우파이 송 위드 올게닉 샘플스 색소폰 솔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AI 도구가 나왔습니다. 여기다가 사운드, 어떤 이 효과음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도 있고요. 심지어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. 한번 제가 직접 설치해서 생성된 음악을 들어보고 음악이 괜찮으면 요 고개가 뭐 이렇게 끄덕여지면 제가 이 랩도 한 소절 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뭐 영감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영감이 제공이 될지 궁금합니다. 여기가 그 메타의 오디오 크래프트 GitHub인데, 여기 보시면 요 MIT 라이센스, 이 오픈소스 중에서도 아주 뭐 착한 친구인데, 뭐 큰 제한 없이 뭐 쓰고 복사하고 수정하고 배포하고 내가 이걸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꽤 자유로운 편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친구를 한번 설치해서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친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. 요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우클릭 새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, 이름은 요 오디오 크래프트라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가지고 이 만든 폴더를 드래그 해줍니다. 그 다음에 터미널을 하나 켜보겠습니다. 오, 이 전체 화면 한번 하고. 좋습니다. 그리고 이 Git 리포지토리를 클론 한번 해주겠습니다.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터미널에다가 Git 클론 하고 주소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면은 파일들이 받아지겠죠? 여기 보시면 파일들이 다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잘 클론 됐어요? 오, 파일들이 뭔가 많은데 어떻게 설치하냐,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설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토치를 설치해주겠습니다.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서 터미널에 붙여넣기 하고 설치를 진행해보겠습니다. 설치!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. 설치가 끝났고 다음 설치해야 될 게 보면은 pip install audio craft, 이 친구도 복사를 해서 이 터미널로 가져와다가 그대로 설치해 주겠습니다. 오디오 크래프트도 뭔지 모르겠지만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야, 뭔가 많이 설치하는데. 설치가 끝났고 다음은 여기 보시면 pip install-u git http 하랍니다. 이 친구도 그대로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기 설치하겠습니다. 설치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설치해야 될 게 여기 pip install-e 점, 그냥 이 친구가 설명해주는 그대로 붙여넣고 이 친구도 설치하겠습니다. 야, 설치할 게 많습니다. 뭐 하나하나 뭐 엄청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설치 많이 합니다. 이야, 엄청 많네. 좋습니다. 예, 이 친구도 설치가 끝났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요 ffmpeg, 이 친구도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 영상이나 이런 친구들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걸로 유명하죠. 이 친구도 설치하겠습니다. 근데 저는 윈도우라서 요 초코를 통해서 ffmpeg을 설치하겠습니다. 네, 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. 뭐 엄청 많이 설치를 하는데, 예, 설치가 끝났습니다. 다음으로 설치해줘야 될 게 이 친구 했고, 이 친구도 했고, 이 명령어도 했고, install-e도 했고, 요 ffmpeg도 설치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내려보면은 바로 모델이 나오는데 아마 설치해야 될 건 다 설치를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과연 실행이 될까요? 여기 우리가 클론한 디렉토리에 요 데모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musicgenapp.python 파일이 있습니다. 이 친구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python 요 데모 디렉토리에 musicgenapp 그리고 --- share를 치고 실행을 해보면은, 야, 뭔가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. 오! 여기 보시면 IP 주소를 하나 줬습니다. 지금 이 오디오 크래프트가 설치가 잘 됐는지 이 데모 파일이 실행이 잘 됐고 이 로컬에 디플로이가 된 것 같은데 이 IP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친구를 클릭을 해보면 오, 이 오디오 크래프트의 뮤직젠이 제 로컬에 디플로이가 됐는데, 오, 신기해요. 여기 인풋 텍스트에다가 내가 생성하고 싶은 음악에 설명하는 것 같고, 여기 내려보시면 여기 모델도 선택할 수가 있고 여기 뭐 멜로디 모델, 스몰, 미디움, 라지 모델이 있고 여기 듀레이션, 아마 그 영상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변수들이 있는데 한번 위에다가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음악은 저는 이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 빈지노 스타일로다가 요 90s 힙합 요 90년대 힙합 스타일에 또 그루비한 응? 아주 뭐 그루브 할 수 있는 그런 그루비한 음악을 원하고 또 재지 또 빈지노 하면은 그 재지 팩트 아닙니까? 재지한 음악을 원하고 또 요 인스피레이셔널 또 빈지노 하면은 또 그 청춘 응? 인스피레이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한번 인스피레이션을 쳐보고 한번 요 정도만 쳐보고 요 밑에 제출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과연 음악이 잘 만들어질까요? 눌러보면은 야 뭔가 음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뭔가 프로세싱이 되고 있습니다.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야 이제 퍼센티지가 나왔어요. 만들어지고 있나 봅니다. 예 30초 지났는데 아직 17%입니다.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예 지금 1분이 넘었는데 43%를 지나고 있습니다. 2분 정도가 흘렀고 아직 92%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빨리 넘기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하염없이 지금 2, 3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슬슬 뭐 지루해지려고 합니다. 여 100%가 됐어요. 이제 음악이 생길까요 과연? 지금 160초인데 뭔가 요 음악 같은 이 웨이브가 생성이 됐는데 한번 이 생성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. 요 90년대 힙합에 그루비하고 재디하고 인스피레이셔널한 음악이 만들어졌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끝입니까? 진짜 10초만 만들어졌는데 뭔가 그럴싸한 음악이 만들어졌어요? 아주 뭐 신통합니다. 다시 들어보면 이야 뭐 아주 뭐 그루비하지는 않는데 꽤 들어줄만한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. 오 작곡가 분들은 지금까지 뭐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그럼 다른 음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 피아노와 요 플루트 이 두 악기 이 두 키워드를 추가해서 조금 더 이 응? 아름다운 음악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키워드를 추가해서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이번에는 한 15초 정도로 10초는 너무 짧으니까 한 15초 정도로 해가지고 음악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출 또 오랜 시간을 저 혼자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감겠습니다. 예 아직 3%인데 저 혼자 기다리고 싶지 않네요. 넘기겠습니다. 예 지금 1분 기다렸는데 아직 30%밖에 못 만들었고 괜히 제가 10초 말고 15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응? 시간만 더 들어가고 넘기겠습니다. 저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5초짜리입니다 한번 이 피아노와 이 플루시 추가된 음악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야, 이 플루시라는 키워드는 괜히 추가해가지고 어? 음악 앞에서 막 촐랑촐랑 거리는데 뭔가 이 영감이 떠오를 만한 음악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면은 요즘 유행하는 요 플루트 제거 버전 이 키워드를 제거한 다음에 요 사실 이 15초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10초나 15초나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다시 10초로 줄인 다음에 요 모델도 멜로디 말고 요 스몰 이 친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성해 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. 제출 저 혼자 다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엔 100%로 바로 땡겨 드렸습니다. 음악이 나왔는데 아주 뭐 기대가 됩니다. 새로 만들어진 음악 10초짜리입니다. 90년대 힙합에 아주 뭐 그루비하고 재지하고 인스피레이션을 하고 이 피아노가 추가된 10초짜리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 이번에는 좀 괜찮은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. 아주 뭐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 이 친구를 그러면은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.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예 아무것도 없고요.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. 이 친구를 눌러서 이야 바로 다운 완료가 됐는데 이 친구를 실행해 보면은 오 조금 어수선한데 이 친구를 잘 꾸며보면 될 것 같아요. 안 되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 추억의 FL 스튜디오를 다운받아서 이 어수선한 친구를 한번 편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 FL 스튜디오를 오랜만에 홈페이지에 와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. 설치를 해주고 넥스터 좋습니다.
야, 이 FL 스튜디오 제가 중학교 때이 음악 한창 만든다고 막할때 많이 썼던 프로그램인데 음악 작곡도 하고 뭐 편집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예, 뭐이 친구도 설치해주고 뭐 설치가 된것 같은데 FL 스튜디오를 켜보면은 야, 이 화면 오랜만에 봅니다. 제가 중고등학교 때 FL 스튜디오를 써보고 오랜만에 왔는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어떻게 하지 다 까먹긴 했는데 이 제가 다운받은 요 비트를 여기다가 옮겨본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야 소리가 안 나옵니다.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이 친구 알고 보니까 MP4 파일이었습니다. 동영상 파일이었는데 이러니까 FL 스튜디오에 로드가 안 되는데 요 화면에 요것들 표시하려고 동영상 파일로 만들었나 봅니다.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FFmpeg 다운받았지 않습니까? 그 친구가 이런 MP4 같은 파일을 MP3로 변환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FFmpeg을 갖다가 이 친구 한번 MP3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만든 파일을 요 오디오 크래프트 워킹 디렉토리에 옮겨놓고 이름이 이상하니까 일단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. 요 우클릭을 해서 리네임 해가지고 샘플로 바꾸겠습니다. 그리고 이 커맨드 창에다가 FFmpeg 저 영상 MP4 파일을 MP3로 바꿔야 되는데 이 명령어가 -i sample.mp4 그리고 -qa 요 커맨드가 안 보이니까 잠깐 몸을 숙이고 맵 아웃풋 파일 이름은 output.mp3 이렇게 한번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변환 하면은 야, 한 20초짜리 음악이라 그런지 한뭐 1초 만에 변환이 됐는데 요 변환된 파일을 여기 output.mp3 잘 변환이 됐나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이 친구를 실행해 보면은 잘 변환이 된것 같습니다. 이제 mp3 파일을 이 fruity에 올려보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야 이제 나옵니다. 야 괜히 MP4를 갖다가 잘 나옵니다. 근데 이 중에 좀 쓸모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커트해서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. 이 부분은 컷하고, 이 부분은 다시 루프해 보겠습니다. 오, 깔끔해졌습니다. 이제 이 앞에랑 뒤에 쓸모없는 부분은 날려버리고, 요 그럴싸한 마디만 가지고 와서 루프를 시켜 보겠습니다. 이 친구를 갖다가. 깔끔해졌죠? 이제 이 부분을 루프를 해야 되는데, 한 부분 넣고, 한 부분 더. 야, 이거 FL 스튜디오 오랜만에 해가지고, 이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, 이좀 괜히 다운받은 것 같기도 한데, 얘 한번 피아노도 한번 넣어보고, 제가 여러 좀 악기 좀 추가해보려고 했는데, 요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고, 일이 커질 것 같아서, 그냥 피아노 빼고, 그냥 비트만 갖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야, 원래 이런 피아노까지 넣으려고 했는데, 뭐 아무튼,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, 한번 두번 루프 시켜봤습니다. 이 앞뒤 부분 자르고 이 반복해 보니까 좀 그럴싸해졌습니다. 이제 요 비트에다가 이제 읊조릴 랩 가사를 적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뭐챗 GPT-C에게 이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. 이챗 GPT-C한테 가서 일단 인사 먼저 한번 해야 되는데 헬로우 치고 예 헬로우 답변이 왔습니다. 이 어떤 가사를 적어 달라고 할 거냐면은 저희가 빈지노스러운 비트를 만들었으니까 예 가사도 빈지노 스타일로 인스피레이셔널 하고 그 빈지노 하면 또 청춘 아니겠습니까? 청춘에 대한 가사 16마디 적어줘. 이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가사를 잘 줄지? 예,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나옵니다. 예, 답변이 왔는데 꿈을 향해 달려가 청춘의 불꽃 타오르니 두려움은 버려두고 너의 길을 걸어가 끝까지. 아주 뭐 구립니다. 이랩 벌스의 기본은 라임인데 라임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 GPT-C한테 한 소리 해야겠습니다. 라임이 전혀 없잖아. 랩의 기본은 라임이야. 이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이제 라임 있는 가사를 좀 줄지. 요뭐 주고 있는데 청춘의 꿈 끝없는 팀 너의 미래는 빛나는
빔? 이 빔이 뭐 어떤 빔인지는 잘 모르겠고, 니기를 걸어가는 림. 야, 이두 번째 가사가 좀 구린 것 같은데, 두 번째 가사 다시 적어줘. 리듬감을 살려서. 이두 번째 가사 다시 주고 있는데, 예, 청춘의 꿈, 끝없는 팀. 일단 팀이 끝이 없어 보이고, 미래는 내게 빛나는 빔. 두려움 뒤로 신나게 걸어. 내 길은 찾아가는 림. 뭔가 라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, 요, 내 길은 찾아가는 림.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. 이 라인 뜻을 좀 물어보겠습니다. 내 길은 찾아가는 림. 이게 무슨 뜻이냐? 물어보면은, 아, 라임을 맞추려다 보니 모호한 문장을 적었다고. 이 라임 맞추려고 아무거나 적었답니다. 아주 괘씸한데, 내 길을 찾아가는 길임은 네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. 라는 의미로 이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 번째 가사 다시 적어줘. 예, 이제 얼추 가사가 다 나온 것 같은데, 이 가사를 보면은, 청춘의 꿈, 끝없는 심, 끝없는 마음이라는 거지요. 미래는 내게 빛나는 빔, 뭐, 레이저 빔 같은 건가 봅니다. 두려움 뒤로 신나게 걸어, 네 길을 찾아가는 길, 영감의 힘 자신을 믿어. 예, 뭐, 그럭저럭 가사를 괜찮게 준것 같은데, 한번 이 가사를 아까 그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비트에 한번 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랩을 하려면은, 조금 래퍼처럼 보여야 되니까, 요 멋진 안경도 쓰고, 예, 좀 래퍼 같습니까? 이 멋진 모자도, 비트 주세요. 청춘의 꿈, 끝없는 심, 미래는 내게 빛나는 빛. 두려움 뒤로 신나게 걸어 내 길을 찾아가는 길 영감의 힘 자신을 믿어 결은 절대로 안 미침 희망을 지키고 꿈을 향해 네 미래는 지금 너의 맘가짐 Beat drop.